있습니다. 오늘 고정 매니저분들 혹시 몇 분이나 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 계시나요? 오늘 특히 조금 많은 BJ분들이 나오니까 그 BJ에 대한 혹시 비아냥거림이나 네 분이나 계시는구나. 올 강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군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말고 다른 BJ들에 대한 어떠한 그 비아냥거림이나 대체 어떤 것도 바로 저희 강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있어야지만 지금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을 믿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공지합니다. 예. 절대로 뭐 오늘 이후에 뭐 글 올라와도 그건 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어떤 BJ에 대한 뭐 비교를 해들지 뭐 절대 뭐 그런 걸로 하면 바로 그냥 개강퇴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드릴게요. 빨리 행사 시작할게요. 네. 네, 카메라 준비되면.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준비되는 대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로. 예, 책. 오늘 이제 게임 컨텐츠 리그 기획. 그렇죠. 방송 컨텐츠 기획 중에 이제 네. 게임 리그.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픈 스페이스에 네, 정치적으로 MC를 맡게 된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오픈 스페이스를 와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MC가 없는데 오늘 특별히 워낙 또 대단한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제가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MC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게임 어떤 리그에 대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게임 리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왔을 거라고 또 믿어심찮고 또 그 게임 리그에 대한 콘텐츠 기획에 대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진인가요? 예. 하하하하. 막상 안 찍네. 예. 막상 포즈하니까 안 찍어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역시 저희가 오픈 스페이스가 대리님 우리 오늘 몇 회? 6회입니다. 6회. 사실 아프리카 공식 행사가 이렇게 길게 진행되기가 힘든데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6회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오픈 스페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와 함께하는 오픈 스페이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고요.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움츠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픈 스페이스에 가장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아프리카의 시청자 참여 행사 중에 가장 러프하고 가장 프리합니다. 여러분들 뭐 장난치셔도 되고 무슨 학교 강당에서 강의하는 거 절대 아니고 우리 BJ분들도 정말 편하게 얘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동네 형 혹은 동생 만났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방송 BJ 보듯이 채팅하듯이 물론 쌍욕은 저희가 실제로 강태가 있듯이 제가 오픈스페이스에서 강태를 해드리거든요. 블랙도 있기 때문에 블랙 되신 분이 실제로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으심지 않고 저희가 또 맛있는 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아프리카 TV를 여러분들이 또 대표해서 시청자분들로 특별히 선발돼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본격적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죠?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오픈스페이스 그 여섯 번째 주인공 우리 BJ 소닉님, 주팬더님, 랜딩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 소닉님, 그리고, 네, 대리님, 여기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쪽에서. 네. 제일 끝에 앉고요. 네, 좋습니다. 주말인데 다들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순서대로 가장 오른쪽에 계신 랜딩님부터 개별적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나가나요? 잘 나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래 이게 또 편안한 자리라서 했는데 이게 무슨. 네. 아니, 머리 사람 엄청 많고. 아니, 원래 서울 가들 때 와서 네. 머리도 안 감았거든요. 머리를 안 감았어요. 네. 아니, 우리 자다가. 그래서 섭외 받는 게 이제 그냥 뭐 편하게 와라. 와가지고 이게 뭔가 입만 조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기분이 잘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이거 있으면 된다. 이렇게 왔는데. 네. 이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이게 뭐, 이렇게 동물. 우리 또, 랜디님께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동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프리카 BJ 랜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랜디님이십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또 BJ 소닉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안 네, 마이크가 안 나오면 랜딩님 마이크 잠깐 드릴까요? 네. 지금 스페인은 스타리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DJ 승욱이고요. 네, 현재 2006년부터 저는 아프리카 TV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승재 가장 네. 빨리 뽑힌 DJ이기도 하죠.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아프리카 TV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일도 많고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아프리카 TV 자주 보고 있거든요. 제게 있어서 가장 인생이 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기도 한 곳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행사에 또 참여하게 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팁을 좀 주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우리 DJ 주패너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주패너입니다. 이 두 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희님이 2006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2008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7년차 됐거든요. 네, 소희님만큼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TV가 그동안 계속 발전해 오면서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송을 지금까지 차근차근 만들어 온 DJ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새롭게 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제가 아까 쭉 예, 질문해 주신 거 봤는데 제가 익숙하게 아는 DJ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정말 아래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선 그 새 DJ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여기가 신대망이잖아요. 예, 근처 서울에서만 오신 게 아니고 정말 전국적으로 많이 오셨거든요. 오늘도 어디서 정말 왔는지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왔는지 미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 밑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한번 예, 손 들어서 네, 우리 저 검은 분 네. 네, 저 전북 익산 쪽에서 익산에서 오셨고요. 야, 그 오늘 울산에서 야 혹시 또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 어디서 청주에서 오셨고요. 저 또 혹시 뭐 김포 계시고 네 여성분도 계시네. 여성 어디서 오셨나요? 포항이요. 와,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혹시 더 멀리서 오신 분도 있나요? 뭐 부산이라든지 뭐 제주도. 예. 네. 우선은 근데 포항 뭐 울산 정도도 정말 이 시청자분들의 예, 열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른 오픈 스페이스와 좀 다르게 오늘은 빨리빨리 타이트하게 좀 더 많은 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저 무대 왼쪽에 보면 이제 위시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트잇에 소닉 랜딩 주팬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랜딩님부터 네. 뭐 본인이 직접 뽑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든 어택이 약간 전문이기 때문에 게임 쪽으로서 서든 어택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신입 BJ들이 게임을 주제로 잡고 있다. 근데 요즘 아프리카를 시작하면 랭킹 올리기 정말 힘든데 저는 요즘 나오는 신작 게임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그 게임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시도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 신작이 나왔으니까 그냥 대충 해야겠다 이러면 애청자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서든을 계속하는 이거 5년, 6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작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고 LOL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핫게임도 많이 나왔고 이렇지만 가장 아프리카 BJ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자기 팬, 내 팬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작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뭐 이 게임을 해야지 그러면 그 전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넘어가더라도 좀 신중하게 뭔가 이 게임이 인기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인기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게임을 인기 있는 게임으로 만들자 이런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추가 질문 드리자면 우리 랜디님에게 서든 어택은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른 게임이겠죠?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인생을 좀 바꿔주는 게임이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각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닉님에게는 뭐 누가 봐도 예, 저는 스타크래프트 원이죠. 저 주패돈님은요? 가장 의미 있는 게 나에게 한 2년 전이라면 워3라고 그냥 얘기를 했을 텐데 네. 또 현재는 하스스톤을 또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래프트3가 방송 기반을 만들어줬다면 네. 하스스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줬다. 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실제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소니님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소리님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아이디어 뭐 이렇게 있는데요. 독고 소녀님께서, 보통 독고 노인이라는 표현하시잖아요. 독고 소녀님께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BJ들이 있습니다. 방송 시간과 방송 진행 능력들을 고려하고 심사하여 아프리카 TV에서 매달,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측에서 매달 5명 정도의 BJ를 선정해서 장비 지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하거든요. 라면서 돕고 선생님께서, 이거는 넘길게요. 제 소니님에게 여쭤본 거지 않았는데. 자, 소니님에게 맞을 만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니님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시청자분들을 유지하는 비결과, 두 번째, 있을까요?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었습니까? 힘들었던 시기가? 네, 저는, 예. 그, 시청자분들 유지하는 비결을, 저는 랭킹 1위를 계속 할 때도, 네. 그, 방송을 킬 때는 항상 긴장을 했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 그래요. 예, 네, 항상 랭킹 1위를 하고, 네. 전날 굉장히 많은 시청자 수를 찍었어도, 다음날 킬 때, 오늘 이 정도 안 올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끼죠. 예, 네, 항상 그랬던 것 같고, 저는 힘들었던 시기가, 제가 아프리카 BJ를 하면서, 아까 뭐, BJ 랜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청자들과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리그를 열심히 했었고, 방송도 이제 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제 사업을, 낮에 이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좀 일이 힘들고, 방송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또 시청자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또 방송 안 하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막 게시판 욕소 그러잖아요. 저는 뭔가 좀 마인드를 잡고 방송할 때 또 재밌는 그런 캐릭터, BJ 소닉 캐릭터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또 그 힘든 시기 혹시 제가 있었었나요 혹시? 제가 그 게스트 방송 나갔을 때. 아니 없었습니다. 아 그때는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초패더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BJ 분들의 고민이고 BJ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쌓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로 열고 악성 채팅, 게임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의 악담 등등 멘탈을 다스리는 법. BJ로 데뷔하신 횟수로 몇 년 정도 되시죠? 7년. 7년이면은 베테랑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뭐 개인 질문이라고 이제 사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전 지금도 사실 시달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달린다라는 게, 제가 잘못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악플이 달리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냥 소음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실수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게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실 방송할 때 가장 힘든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팬들이 있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꼬집는, 그리고 또 그거를 좀 꼬집는 수준에서 넘어서 악플로까지 가는 그런 이제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글들을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은 뭐 무조건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극복이 된 건 아닌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거를 오히려 방송의 어떤 소재로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하스스톤을 방송할 때 한때 이제 좀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오전에 9시에서 한 7시까지도 개인적인 일을 하고 끝나고 와서 저녁 시간에 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 날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날에는 방송에 그게 여과 없이 투여가 됩니다. 뭐 평소 때는 컨트롤이 되던 마인드가 그날은 유독 안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뭐 커뮤니티에서 뭐 인성이 쓰레기다. 실제로 요즘에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근데 그럼 이제 저를 왜 쳐다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오히려 그걸 이제 방송 소재로 뭐 인성이 쓰레기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재밌게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면은 조금 더 그게 이제 좀 스트레스가 덜해지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인지를 했을 때 실제로 그걸 커뮤니티에 다 일일이 매번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반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그거를 나름대로 바꾸려고 노력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주패는 혹시 종교 있으신가요? 교회라든지? 네, 천주교. 아, 그렇죠? 네. 아, 느낌이 천주교 오빠의 느낌이 하나인데 아. 그 방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에 대해서 공동 질문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레딩님부터. 레딩님 혹시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편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게임을 이제 컨텐츠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는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냐 이제 뭔가 남들과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뭔가 이 한 게임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색다른 맛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맨날 고민해요. 이제 잘 때도 고민하고 정말 이러면 안 믿으시겠지만 밥 먹을 때도 고민하고 진짜 맨날 고민하는데 그래도 항상 답은 없지만 근데 하나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완벽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게임과 또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데 또 내가 또 재밌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드라마나 어떤 영화 제작이나 뭐 콘티를 이렇게 막 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대본이나 이런 걸 짜는 게 아니라 나만의 것. 그러니까 좀 프리하게 하면 꼭 그게 콘텐츠가 대박이 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드림력, 나를 좀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재밌다. 내가 생각 웃기게 생겼다. 왜 웃으시죠? 이렇게 그런 뭔가 네. 자신감. 그러니까 내 자신감이 표출이 돼야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 이 방송은 정말 당당하고 재밌다. 아, 시청자가 적기 때문에 내가 좀 아, 난 시청자 적으니까 재미없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시청자 적으면 더 재밌게 해야죠. 많이 만들려고. 꼭 사람들의 특징이 아 내 시청자 뭐 10명 본다 100명 본다 그러면 아 100명 10명 보네 그냥 대충 하지 근데 원래 좀 상위권 있으신 분들 아 100명 보네 화나네 아 진짜 콘텐츠 짜야겠네 더 해야겠네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가짐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냐 이제 네 저희 죄송한데요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크린 한 장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선생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냐고요? 아, 네. 이 하소연하지 말고. 네. 이게 저를 부르는데 제가 이 컨셉이 바로 오빠. 스트레스 어디 푸냐면 그 밤에 그거 봅니다. 이거 보라신 거예요? 솔직하다. 아 지금 솔로. 아 아니, 여자친구 5년 된 여자친구 있는데. 어. 안 줘요.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 예. 사랑을, 카톡을 나눠주니까. 자, 이어서 우리 소니님도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겠죠, 사업이든 방송이든. 아, 네, 저는 취미생활을 네. 많이 즐겨요. 새로운 취미. 어떤 왜냐면 네. 저는 마술이나 아니면 네, RC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RC카나 마술이요? 네. 아, 본인에게 람보르기니가 RC카인가요? 그 조종하는 예, 예. 그런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미생활을 많이 즐겨야 돼요. 알겠어. 마술은 뭔가요? 마술은 이제 뭐 네. 카드 마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도구 마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오늘 혹시 가져오신 마술 도구가 있나요? 아니 지금 가족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네네. 알시카와 이런 취미생활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오픈스페이스 할 때마다 매번 듣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스트레스 푸냐. 저는 매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좌를 확인합니다. 진짜로. 내가 받은 스트레스만큼의 보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네. 그럴까요? 아니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랜딩님에게 질문입니다. 랜딩님. 게스트 방송도 하시는데 게스트 섭외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섭외하시나요? 이번 오픈스페이스처럼 BJ분들이 모여서 함께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컨텐츠를 했으면 합니다. 라면서 BJ 강하루님께서 게스트 섭외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최근에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 왔다고 하셨죠? 네. 아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뭐 관계자분들 예 우선 약간 이게 관계자분들에게 항상 90도로 인사합니다. 네, 네, 항상 90도 인사하고 가장 또 BJ 쪽으로 들어가면 섭외 같은 경우는 우선 항상 어떻게 보면 섭외라는 게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뭐 카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뭐 갑자기 뭐 그날 할 때는 뭐 인연 끊었다가 갑자기 뭐 한 달 있다가 나오세요. 그럼 안 나오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인연을 좀 중요하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할 때 좀 진정을 담아가지고 정말 제가 오늘 이런 중요한 콘텐츠를 하는데 한번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이걸 불러야죠. 예. 이걸 부르면 다 나와요. 예.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 이걸 부르면은 이제 거의 99%는 예. 예, 좀만 더 주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저축하는 거를 좀 최선드립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 처음 해도 너무 재밌으시네요. 네, 소닉님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분에게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픈스페이스와 가장 맞아떨어지는 질문이 맞습니다. 게임 리그 진행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은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굉장히 이제 리그라고 하면 뭐 스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섭외비, 뭐 출연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온갖 장비들 있을 수 있는데 자, 누구부터 대답을 한번 해주실까요? 또 전화요? 아, 뭐 주편더님이 하셔도 되고. 네. 네. 제가 먼저. 네. 사실 지금 게임 리그를 뭔가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은 상금 마련인 것 같아요. 뭐 내 수고비, 운영비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상금만 어디서 지원이 되면은 참 만들기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저 역시도 처음에 워크래프트3라는 이제 컨텐츠로 리그를 만들 때 항상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리그를 좀 뭐 장지호 선수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장지호 선수, 박준 선수 이런 선수분들을 섭외는 해놨는데 이분들에 걸맞는 어떤 상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상금 규모를 어느 정도 이상 높여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뭐 했던 부분은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냥 제 돈으로 그리고 또 별풍선을 주셨잖아요. 뭐 아프리카 TV가 초창기에는 별풍선이란 제도가 없었지만은 별풍선이란 제도가 생긴 이후부터는 뭔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후원을 받은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환원한다라는 형태로 예, 해왔고 사실 워크래프트 3 시절에는 정말 그냥 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는 리그를 만들어서 뭔가를 내가 방송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방송을 좋아하는 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겠다는 좀 약간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 취미 생활로 한 거라서 쓴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스스톤이라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조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가급적 내 돈을 써서가 아니라 뭔가 들어온 거를 순환시킬 수 있는 형태 그걸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상위 BJ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BJ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뭐 별풍선이나 수입이 적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위 BJ분들은 들어오는 수입이 상당히 어느 정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민이 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우리가 마련하는 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랭킹을 최대한 내가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를 뭘 잡든 간에 최대한 높여서 스폰서를 어떻게든 뭐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그 돈을 한 달에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스폰서를 잡는 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력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BJ분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스폰서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어필을 해서 스폰을 받은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주변에.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BJ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어떤 식이냐면 쪽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과 쪽지로 항상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스폰 연락이 없나 후원 연락이 없나 기다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두드리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요즘에 아프리카 TV에서 스폰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 컴퓨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다른 뭐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제안을 해보는 것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게임 BJ분들은 지금 노리고 계시는 게 유튜브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유튜브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이제 유튜브 수익이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게임 방송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한 2, 3개월 하고 접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2, 3개월에서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 한 달에 실제로 들어온 수입도 없고 그걸로 어떤 리그를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걸 선순환을 하는 형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현재 말씀드린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뭐 별풍선은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수익도 있지만 아프리카 TV도 다시 보기를 통한 수입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거 놓치지 않게 얘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스너지 혜택이 이제 우선 뭐 예 순차별로 이제 소닉님 네.
네, 저는 사실 아프리카를 처음 할 때 그 제 성격을 개선하려고 방송을 시작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제가 방송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안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러고 이제 방송들을 다른 방송들을 다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2006년도에. 근데 이제 방송을 보니까 첫 번째 방송은 굉장히 잘생기신 분, 두 번째는 굉장히 이쁘신 분, 세 번째는 게임을 잘하거나 네 번째는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그럼 난 다섯 번째 더 해야겠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아까 주편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스폰서를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못하면 내가 다 부려주겠다. 그래서 스폰서 배너들을 가지고 와서 저는 그 배너로 돈 수익을 이제 받고 그걸로 리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개인 방송 거의 뭐 최초로 제가 제안서를 만들었었습니다. 제안서를 만들어서 지금은 뭐 이제 동생들에게 많이 그 만들어서 이제 뿌려준 상태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어필을 해야죠. 기업이. 그러니까 막무가내 전화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스폰 좀 달라고 하면 누가 어떤 기업이 미쳤다고 주겠습니까? 뭐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예, 반대로 뭐 컴퓨터 스폰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면서 이제 많이 보니까 상위권 레이킹 BJ들한테는 굉장히 쪽지를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쪽지가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스폰서를 그냥 공짜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굉장히 좋은 어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었거든요. 공짜로 스폰맨을 달아주고 그게 뭐 클릭이 얼마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좀 보게 됩니다. 사실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5만원에서 10만원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리그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배너 가격이 그렇게 뭐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랭킹에 따라서 뭐 많이 받는 사람은 배너 한 개당 뭐 500에서 1000만원씩 받는 사람들도 있고, 예, 한 개당. 그리고 보통 1년치 이제 스폰서를 맺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배너를 받고 금액을 이제 거의 월급처럼 받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리그 스폰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리그스폰을 제가 이제 중소기업 한 두 개 정도를 잡아서 뭐 한 3개월, 2개월치에서 막 5천만원, 막 7천만원씩 가져와서 이제 리그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다섯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아프리카는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완전 레드오션. 예, 연예인들이 와도 사실 자리 잡기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다섯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섯 번째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사실 요 옆에 BJ 랜딩도인데 지금 아마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공식 자리에서 이 정도면은 얘는 방송을 정말 재밌게 하는 친구거든요. 네, 이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아니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네,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네, 정말 뛰어난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팁이었습니다. 스스로 다가가기도 하고 무료로 스폰을 이렇게 유치하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랜딩님. 네. 지금 뭐 두 분 그 형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OTV를 그러니까 제가 BJ 소닉, 그러니까 형님한테 이제 처음부터 방송을 배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난생 처음 파워포인트라는 거를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안서라는 거를, BJ가 제안서를 한다는 거를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꼭 진짜 오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제가 몇 명이 봤다. 그때 한 2,000명 볼 때 2,000명이 봤습니다. 그러고 뭐 이런 시청자가 나오고 채팅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부러 그래서 채팅 유도도 이제 뭐 그 스폰서 이제 이름 같은 거 도배 좀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이제 스크린샷 찍고 이제 올리고 해서, 그때 이제 원래 50만원 받을 거 이제 그때 막 150만원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수고를 해줬다는 거, 개인이 그런 수고를 하고 우리 기업에 이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감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노력을 한다는 것만 보여줘도 플러스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 같은 것도 스폰할 때도 항상 뭐 그냥 말로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그 사장님은 그때 만나가지고 미팅 가서 뭐 오늘 이런 리그가 있는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서든이 요즘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는 이런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배너 이쪽에 달고 또 여기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 업체에서 홍보를 해주는 사람한테 공짜를 바란다는 거는 이기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돈을 자기 돈을 주는 건데 나는 편하게 방송해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리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고 또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그냥 스폰을 구할 때도 그 리그 스폰을 구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대부분이 리그 스폰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경쟁? 그러니까 그 돈이 많다고 해야 되나? 약간 후원을 해준다는 게 약간 돈이 많다는 거잖아 진짜 돈이 많기 때문에 좀 말만 잘해도 잘해주십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프리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편하게 하니까 아프리카예요 왜냐면 뭐 여기 와서 제가 당연히 뭐 진짜 가십적으로 여러분 정말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거면 TV 봐야죠 아프리카를 보는 이유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리그 이런 거 할 때도 편하게 합니다 리그를 최고의 리그를 할 때는 뭐 진지하게 해야 되겠지만 항상 뭐든지 저 아프리카를 항상 생각해요 지금 제가 아프리카 베스트 랭킹 1등입니다 왜 그러냐 편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자 뭐든지 좀 리그 같은 경우도 리그 흥에 안 되는 거 1위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이유는 공중파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스폰 어떻게 받냐고 비용이 아니 근데 제가 저는 항상 유명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유명해가지고 스폰이 다 들었어요 이게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솔직히 계속 고민했었는데 저는 쪽지로 스폰은 리그를 해달라고 30개 좋아요 정말로 내가 먼저 스폰을 받을 만한 방송을 하면 네.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네. 됩니다 주팬더님이 한마디 네. 워낙 랭킹 높으시고 네, 또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보충을 하자면 처음에 완전히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또는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안 됩니다 거의 이제 그러면 6개월 동안 유튜브 하는 동안은 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획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손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랭킹이 높지 않고 근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특정 종목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몇 명의 시청자라도 느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워크래프트3라는 종목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리그를 저 스스로 뭐 연승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초창기에 리그를 만들고 스폰을 받을 때의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정말 소수의 그 몇 명의 아 내가 이거 후원해줄게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해서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기가 상관없이 그런 상금을 마련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사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난 이후에 뭐 제사비를 이제 넣었다라는 부분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완전히 뭐 맨 땅에 막 다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연승전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그 종목이나 그 게임 리그에 뭔가 정말 정이 있음을 시청자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 조건 하에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후원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어떤 리그 후원을 받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00원, 뭐 5,000원, 뭐 그렇게 모이게 되면 10만원, 20만원 정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 후원해주신 분들이 최소한 대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별풍선 받았을 때 막 랜딩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왜 방송 1위인지는 알 정도로 리액션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뭔가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BJ분들이 뭔가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리액션. 시청자분들은 그걸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 리액션이 꼭 뭐 방송에서 우리가 막 뭐 예를 해서 별풍선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엔딩 크레딧에 뭐 이름을 넣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후원해주신 분의 어떤 말 뭐 이렇게 언급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후원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인연을 좀 계속 이어나간다는 부분도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전 지금까지 연락하는 형님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이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이 다들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위에 보시면 아프리카 TV 오픈 스페이스 아프리카 TV 쉽게 말이 쉽다라는 저희가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쉽게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질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해드리고 누구에게라도 괜찮고요. 공통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손 들어주시면은요. 자, 좋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서. 예, 앞에 계신 분, 우리, BJ 쩌리우? 예. 님께서. 네. 그,
소닉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우리 소닉님에게. 네. 아무래도 그 리그를 제가 이제 작년부터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 월요일 정도 던전 앤 파이터 리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좀 사람이라는 게 요거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아까 랜님도 말씀하셨죠. 요거를 얼마나 부르냐가 중요한 건데 아직 제가 대학생인데 그래서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서 뭐 던전 앤 파이터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경기하는 날 제가 경기장에 찾아가서 다음날 제 리그니까 와달라 이렇게 좀 화장실에 가서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는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은 몇 천만 원짜리 상금을 꼬박꼬박 일찍 와서 하고 제 리그가 아무리 상금이 3만 원짜리 일정상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하루에 한 두어 시간 하는 그런 데인데 그때는 또 늦잠도 한다고 안 오고 그쵸. 이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막상 나는 돈이 없고 리그를 해도 100명 남짓 들어올까 말까 하는 리그에 선수들은 되게 빵빵하게 서대를 했어요. 프로분들도 많이 서대를 했고 뭐 웬만한 뭐 랭커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소니님 같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뭐 지금은 선수 안 해요. 박지호 선수라든가 만기호 선수 이 정도 때는 되게 상위분들 선수 많이 섭외를 해놨는데 막상 그런 몇 명들이 안 와서 리그가 점점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돈이나 좀 선수 참여들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몇 천만 원짜리 대회에 나가는 선수가 사실 그 여러 개 나가는데 3만 원짜리 대회에 나가는 건 저는 현실상 사실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근데 몇 천만 원짜리 대회에 그런 규모의 퀄리티 대회에 그런 질을 좀 올리면 충분히 그런 저도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10만원? 5만원? 저도 그렇게 리그를 시작했었거든요. 선수들 전화 안 받습니다, 그냥. 전화 안 받고 아예 오지도 않고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합니다, 사실. 그 섭외하는 것 자체부터 힘들어요. 하지만 섭외하면은 저는 매일 전화를 했었어요. 그 전에도 전화했었고 그냥 펑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선수가 혹시라도 펑크를 내면 연락 다 드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인터넷 방송에서 뭐 한 진짜 수백 회 했죠. 리그를 수백 회 하면서 이제 KMTV로 자연스럽게 제 컨텐츠가 넘어간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오히려 대회 아까 얘기하셨던 몇 천만 원짜리 대회에 그런 규모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오히려 참여를 해서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예. 사실 그 선수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선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몇 천만 원짜리가 메이저 대회이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이기 때문에 스폰서를 또 끌고 온 거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대회 규모를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5만 단 5만짜리 대회라고 하더라도 메이저 리그처럼 자신이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네, 며느리도 몰라요. 저는 예.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노력.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몇백 회 리그를 진행했었어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리그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온라인에 유포를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봤을 때 내 영상 그리고 내가 게임하는 플레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 그냥 개인 방송 10명도 안 보고 5명도 안 보는 방송에서 리그 시작했는데 끝났다.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방송 5명 볼 때도 그걸 온라인에 유포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많이 뿌렸었어요. 안 봐도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뿌리고 홍보가 되면 그 쩌리우님의 리그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선수들도 우리 나도 저기 참여하면은 이렇게도 많이 유포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네. 돈이 아니더라도 그 리그 자체 어떤 희소성과 네. 거기 나가면 어떤 이슈성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네. 하는 게 좋고 소닉 처음에 그 스타리그 1 할 때 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많이 들었겠어요. 아 그렇죠. 야 미쳤냐? 뭐 어쩔지 아니 2가 나오는데 1을 왜?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이겨내서 네. 지금 이렇게 또 진출을 한 거니까 소니님이 직접 또 질문해 주신 분에게 저희가 문화상품권 아,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J 마지막 신사님께서 네. 아, 네. 세 분 모두에게 공통으로 드린 질문인데요. 네. 그 각자 주력의 게임 리그가 있다 보면 게임 같은 게 이제 계속 서비스가 되면 다행이지만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게임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서비스가 종료되는 거는 그냥 안타까운 일이라고 넘길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BJ로서 이 게임에 주력하고 있다가
다음 게임을 아직 고르지 못했는데 수범수가 갑자기 종료되버리면 중간에 딜레마가 발생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마이크를 알려드리자면 이제 게임 주력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이 서비스가 종료가 됐을 때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올인을 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 누가 먼저 브랜딩님 좀 이건 좀 예를 들면 서든 어택이 오늘 끝났어 그럼 좀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말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 게임만 가장 잘하겠지만 또 다른 게임을 잘하는 거 있고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고 절대 방송을 쉬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끝났다고 해서 내 방송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를 좋아하는 분들은 제 방송을 꼭 기다리고 게임이 좋다고 그 게임 보려고 방송 보는 건 아니고 나를 보려고 그 마지막 신사님을 보려고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게임이 끝났다고 아 며칠 쉬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아 그럼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민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최악이지만 아 이런 최악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도 함께 아 그럼 저희 무슨 게임 할까요? 여러분 저희 그러면 저희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은 뭘까요? 같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보면 더 팬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 게임 할 때는 그냥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최악이 됐을 때 그런 같이 했던 그런 동질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진짜 팬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소닉님이면 뭐 스타원이 당장 네. 없어진다 서비스 종료다 이러면 그렇죠. 이게 새로운 게임을 사실 뭐 아무 인기 많은 BJ를 하더라도 사실 새로운 프로모션 게임이라던가 이제 뭐 이런 스폰서를 받아서 게임을 진행한다고 하면 막 3만 명 보는 사람도 500만 명 막 그러면 사실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 주력의 게임에만 사실 열중해서 자신이 이제 그런 이미지를 쌓았고 근데 뭐 사실 저도 이렇게 크게 전 매년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 끝났다라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끝나기도 했고 지금 뭐 물론 다시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상위권 BJ분들 보면 한 5, 6년 전에 사실 새로 다른 게임을 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게임을 빨리 찾아서 자기 컬러를 입힌 거죠. 그래서 랭킹 뭐 이래서 12위에 드신 분들 뭐 한 3, 4분 정도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게임 컨텐츠에 대한 개발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타2가 나왔을 때 스타2 연습했었습니다. 스타2도 연습했었고 저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소닉의 초대손님에서는 초대손님의 컬러를 보여줬고 게임에서 뭐 역기강자를 한다고 역기강자 리그에 맞게는 리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새롭게 계속 자신이 어차피 신사님이 하는 거니까 신사님 목소리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런 방송의 색깔을 입히는 게 전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게임이 많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게임이 오더라도 신사님의 컬러를 충분히 입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변님 저도 지금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캠방송을 하시거나 아프리카TV에서 다른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고민이 좀 덜할 수가 있는 게 게임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고민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워크래프트3를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계시다 그럼 거기에서 한 800명 정도에서 거의 900명 정도는 주팬더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워크래프트3를 보러 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력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을 했을 때 굉장히 시청자가 확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랭킹이 뭐 상위에 뭐 10위 안에 드는 분들도 뭐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주력으로 하는 BJ분들 중에 뭐 다른 게임을 했을 때 시청자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저도 요즘에 이제 스스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핫스톤을 방송하고 있지만 핫스톤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주팬들을 보러 오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일단 제가 항상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 이건 저도 역시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게임 PJ분들은 좀 저와 마찬가지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 질문하신 부분 중에 중단이 됐다 실제로 워크래프트3도 블리자드에서 손을 거의 놨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비스는 계속되고 실제로 게임은 할 수 있었지만은 실제 제작사에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전무했던 게임이고
그런 게임에 있어서도 이제 리그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쨌든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속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중단이 됐을 때 다른 게임으로 넘어갈 때의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흔히 말하는 티모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임을 할 때 아 이게 다른 게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오래 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한테 안 맞는 게임은 죽어도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왜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 8개월 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방송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 리그도 만들어보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내 색깔에 안 맞는 게임은. 그래서 자신의 색깔에 맞는 게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건 기존에 했던 게임에 좀 뭔가 연관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래프트3라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같은 블리자드에서 나온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하게 돼서 좀 그게 이어집니다. 시청자분이 그런 식으로 뭔가 교집합을 만들면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이 정도. 네, 역시 전문화 상품과 선물을 주편장님이 직접 우리 마지막 신사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셨죠? 자,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자,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거의 이렇게 리그 방송이라기보다는 거의 이렇게 혼자서만 개인 방송을 하는 그런 BJ인데, 그 개인 방송을 하면은 또 이렇게 랜딩님이 얘기하신 그 리액션을 그렇게 크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근데 혹시 크게 이렇게 리액션 할 수 있는 비결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방송을 이제 3명이 보고, 네. 10명이 보고, 100명이 봤어요. 근데 다른 분들 방송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리액션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따라 해보기도 했고, 아 이게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할까? 아닐까? 욕도 정말 많이 먹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욕을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리액션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 내 색깔이 안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심함이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리액션 못하고 와 못해 뭐 이랬는데,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는 거. 진짜 안 해보고 아 난 못해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거 지금 할 수 있을 거. 해보고 싶죠?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되잖아요. 이거를 방송에서 하면 돼요.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집에서 왜 못해? 해보고 싶을까? 그러기 때문에 해보는 거. 정말 사람들 대부분이 안 해보고 안 된다 하지만 해보고 하면 돼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답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크를 넘겨서 오른쪽 본데. 아, 문화상품권을 대리님께서 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독보소년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아, 아까 그 독보소년이시군요. 그, 아프리카 TV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그 플레이어의 무거움 때문에, 굉장히 그 게임 BJ들에게는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고사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 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 시청자분들은 특히나 이런 뭐 해상도 부분에서나 음영 부분에서는 너무나 좀 질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BJ, 특히 일반 BJ들 같은 경우는 또 1000kb 해상도로, 예,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거기서 그 지출을 크게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더 그 낮은 사양에서 잘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러 와줄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한번 답변해 드릴까요? 여기에서는 차라리 제가 한번 답변을 할까요? 왜냐면 이게 오픈스페이스 할 때마다 늘 들어오는 질문인데, 제가요 처음에 그 개그맨 하다가 쫄딱 망했을 때 아프리카 TV를 하는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30만원짜리 본체 PC랑 그 다음에 저 LG 어디 가가지고 한 3천원짜리 헤드셋 사서 했더니 말씀하신 거대로 뭔 말이 안 나가고 버퍼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36개월 할부로 컴퓨터를 질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핸드폰이 발신이 정지가 되고
수신도 정지된 상태여서 매일 공중전화에 가서 집에 생전신고를 할 때였어요. 예. 진짜 신용불량이고 빚은 몇백만 원이 늘어났고. 근데 그 상황에서 36개월을 왜 질렀냐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왜냐면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PC만 좋으면 분명 이거 내가 한 달에 분명 어느 정도 벌 수 있을 텐데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뭐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거든요. 본인에게 자신감이 있다면 네, 그 정도 과감하게 하는 투자는 네, 필요하지 않을까. 주제로 함께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좀 네. 네, 저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장비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아프리카 TV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그 질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TV에서 뭐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아프리카 TV의 본사에 와서 직접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와서 실제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예 네, 실제로 있나요 지금? 아 지금 BJ 라운지라고 해서 네네, 아프리카 TV 있죠. 제가 알기로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이용이 되는지 몰라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방송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좀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아프리카 TV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좀 낮은 사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엑스플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원 컴퓨터로 컴퓨터 하나로 할 수 있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BJ의 한 명으로서 저도 아프리카 TV가 다른 거는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콘텐츠적인 부분, 문화, 이런 문화 자체를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워크래프트3라는 리그를 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TV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올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플레이어는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항상 그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그 일단 엑스플레이션 하나 있고 하나는 만약에 이것도 이제 비용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고사양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로 게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방송으로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나마의 방법이 캡처보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는 하나의 컴퓨터가 더 필요하고 캡처보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한 거지만 저사양의 컴퓨터 두 대로 방송을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자한 만큼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대로. 네. 저 랜딩님 혹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돈이 없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급식비가 없었어요. 급식이 없고 1시간 40분 동안 이공계인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이공계를 봤었고 근데 그때 방송을 했던 이유가 정말 약간 저 원래 스타를 했었던 이유였는데 스타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었고 서든을 했던 이유가 서든을 방송으로 되겠다 해서 서든을 했었거든요. 근데 서든이 스타는 사양이 낮지만 서든의 사양이 높아서 블루스크린이 너무 뜨고 게임이 너무 안 돼서 방송을 하는데 한 10명 20명 보는데 아 이거 좀 진짜 아까 최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될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낮에 방송하고 야간 공장 선반 안는 그 두 달 동안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70만원 정도의 컴퓨터를 그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투자를 안 하고 방송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인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투자하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BJ의 정말 갖춰야 될 덕목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멋진 답변이셨습니다. 저, 레디님께서 저번에 소리님도 아닙니다. 저는 네. 여기에서 다 얘기 났던 것들이 나와서 네. 네, 근데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답변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보신 거는 지금 환경에 맞춰서 왜냐면 아까 그렇죠. 그 최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를 못 만들 환경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김태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근데 저는 정말 저도 저사양 저는 여기에서 가장 전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여동생 두 명 같은 마을 썼었는데 그때 저는 진짜 사양이 나빠도 그거에 맞게끔 했었어요. 아프리카 TV가 그때도 그때는 더 무겁죠. 지금은 아프리카 TV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양이 나쁘면 그걸 맞게끔 해야죠. 환경에 맞게끔. 예, 환경을 바꾸려고 다른 일을 한다. 이거는 사실 더 현실상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느 될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한 거지 사실 어느 정도 좀 저사양으로 환경에 맞게끔 해보다가 잘 됐을 때 그때는 가감한 투자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감한 투자였다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소니님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컨텐츠는 있으나 장비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수비누의 이름을 걸고 네, PC를 한 대씩을 제공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형님. 아, 형님께서. 야, 나보다 동생인데 형이라고 그랬어요. 오, 돈이 벌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 번. 네, 저기, 노란 머리 일찍 들어주셨는데요. 네. 자,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고요. 네,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BJ 끼노라고 하고요. 제가 게임 콘텐츠랑 약간 법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애니메이션 게임 관련된 코스프레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리액션 관련으로 약간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그런데요. 제가 원룸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룸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 밤에 보통 다들 방송을 하시잖아요. 방송하다 보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 옆이나 아래나 당연히 항의가 들어오게 되죠. 소음 때문에. 그 소음 때문에 이제 리액션을 전 이제 크게 하다가 그게 너무 항의가 많이 와서 요즘은 그 밤에는 크게 소리를 못 내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리액션이 커야 당연히 방송이 재미있고 그리고 좀 더 즐거운 유쾌하게 웃으면서 해야 좋은데 웃거나 약간만 크게 얘기해도 바로 항의가 오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방청자분도 전부 다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거를 이제 소음을 더 줄일 방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는지 모두에게 네. 소음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모든 BJ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거리였고 어느 날 저는 방송을 하고 집에 내려왔는데 1층 그 주민께서 아유 천연회사가 잘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5층 사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 신고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방음 부스를 설치했는데 너무 고가여서 그때 당시에 좀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방음 혹시 네. 저는 이제 해결법은 아니고요. 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 역시 근데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이 현재 아파트에 있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거기에서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소음은 이상하게 옆으로 전달되기보다 위로 더 많이 전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윗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랬는데 제 소리가 너무 컸었나 봐요. 그 어떤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액션이라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계속 시종일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데시벨이 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분 표현대로 하자면 미친놈인 줄 알고 뭐 정신병자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난 게 윗집에서 항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이제 완전히 해결은 안 돼서 저 역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 부스 넣어봤다니 몇 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서 아 그것도 역시 이제 문제는 그것도 저는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투자할 생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 뭐 10년, 20년 살면 좋겠지만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는데 그만큼의 비용이 똑같이 든다고 합니다. 방음 부스가. 그래서 역시나 그것도 해결책이 안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는 소리가 아니라 멘트. 그러니까 뭔가 좀 재밌을 수 있을 만한 멘트나 그런 걸로 일단 대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당장 급하게 하실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소음적인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 해결책 만들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소닉님은 원래 오피스, 네. 오피스텔에서 방송하셨죠? 아 맞습니다. 예. 뭐 저도 근데 제 스타일상 사실 꼭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재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보면은
유재석 스타일이 있고 또 강호동식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 방송이 무조건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그리고 리액션을 크게 한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즐거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악을 틀어도 음악은 스피커로 안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엄청 크게 틀어도 그런 식으로 환경에 맞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환경에 맞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옥탑방에서도 방송을 해왔던 적이 있어요. 담소를 한번 크게 지르고 싶어서.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스튜디오가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이야 뭐 소리를 지르면서 방송을 하지만 예, 뭐 지금 환경에 맞게끔 굳이 예, 남들도 피해 주면서까지 방송을 크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에 맞는 예, 재밌는 좀 뭐 콘텐츠가 아니면 다른 뭐 음악이나 소스를 이용해서 좀 방송을 좀 더 즐겁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방벽 설치하고 이런 거는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고 예, 근데 뭐 최고님처럼 방송이 좀 잘 됐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투자를 한번 하고 예, 그렇게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이 잘 됐다고요? 네. 예. 아니 저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사를 하고 나서 방음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반지하 살았거든요. 그때는 옆에 주민이 한 분 사셨는데 할아버님이 사셨는데 다행히 청력을 잃으신 분이셔서 많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떼시면 거의 안 들리시는 분이셔서 근데 오히려 저도 그 원룸처럼 이사를 하고 나서 방음부스를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분에게 수배의 이름을 걸고 방음부스를 자 랜딩님 네. 저도 이제 똑같이 저도 고민을 하는데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소리를 지르고 리액션을 하지만 정말 많이 혼나거든요. 시청자가 아, 그만 좀 소리 지르라고. 근데 이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리액션을 크게 한다 해서 방송이 많이 보고 방송이 재밌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스 진짜 아까 말씀하신 BGM을 잘 틀다던가 그런 재밌는 멘트를 잘 나르는 게 우선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를 한 3, 4년 살았는데 반지하를 근데 안 나갔어요. 사실 돈을 모았지만 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원룸에 살고 정말 뭐 아파트를 가고 이랬을 때 부스를 설치할 그런 과감성은 안 되죠. 왜냐면 들어가도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하에서 계속 살았었고 진짜 현실적으로 이거는 BJ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 같이 고민해야 되고 해결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공유해가지고 정말 방음부스를 싸게 제가 아는 동생 50만원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구해가지고 하나하나 뭐 계량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들려서 이제 뭐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뭐 정말 좋은 소스가 있다면 공유를 해가지고 다 같이 좀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해주시는데요. 랜딩님이 한번 딱 지목 한번 해볼까요? 딱 아, 이쁜 질문 한번 답변하고 싶다. 네, 저분? 어떤 안경 쓴 분이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을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BJ 강하루라고 하고요.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주팬너님도 그렇고 이제 핫스톤 하다가 아 워크아웃3 하시다가 이제 핫스톤으로 옮기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롤을 하고 있는데 피파 방송을 해라 아니면 또 뭐 피파 방송도 하고 있는데 서든 방송을 해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는지 좀 알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막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딴 거 해라 딴 거 해라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응하시는지요? 지금도 이제 핫스톤 방송을 하다 보면 워스리 방송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방송이니까 근데 워스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려운 게 시청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수가 없어서부터입니다. 주요 선수들이 다 군대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 BJ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핫스톤이 좀 더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랭킹이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스폰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리그를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랭킹 관리를 좀 계속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약간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뭐 반복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시 보기 같은 거 이렇게 안내해드린다든지 그런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네. 뭐 시청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사실 힘들죠. 네, 자 손님.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스타 오늘 워낙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컨텐츠들을 그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 게임도 그렇고 뭐 초대손님도 그렇고 초대손님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뭐 빵상하신 분 섭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진짜 막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여주고 아까 제일 처음으로 질문을 넘어가면은 강하루님 맞으시죠? 네, 강하루님의 방송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하루님이 하는 피파3가 아니라 그냥 강하루 방송. 네, 그러면은 뭐 어떤 게임을 하라고 해도 사실 네 강하루님이 하고 싶은 개인 방송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프리카는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우리 레드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은 서든망하라고 해가지고 아니 전 다른 게임을 못 하거든요. 무조건 서든업 막 올라와서 저는 진짜 질문을 드려요. 어떻게 하면 다른 게임 하라고 하는지 이게 진짜 저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네, BJ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민이기도 한데 가장 좋은 건 이제 본인만의 컨텐츠, 본인이 가장 잘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자유 질문 받아보도록 이번엔 소딩님이 지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BJ 하이네로. 네, BJ 하이네로님께 저희가 역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J 하이네로 하고 좀 인기 게임이랑 월드 오브 테크라는 게임을 방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데요. 물론 그 자기만의 방송을 하라고 했지만은 시청자분들이 기존에 물론 저 다른 분이 다른 방송을 모니터링을 많이 하면서 보고 있긴 한데 자신이 하는 시청자 방식이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방식하고 반대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있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시대를 방향으로 맞춰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조금 좀 힘들지언정 자신만의 방식을 계속 고집해야 하는지 그쪽으로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또 심오한 질문입니다. 네. 자, 소리님. 저 그 다른 방송 컨텐츠들을 모니터링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다른 방송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하이네로님만의 매력이 있어야 하이네로님 방송을 보러 오는 거 아닐까요? 똑같은 컨텐츠라고 하면 예, 그거 자기가 군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1은 시청자의 당연히 건의사항도 듣고 그래야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리그 방송 만들고 제가 섭외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건의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90%는 자기 본인 그리고 10% 정도는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 10%만 들어줘도 굉장히 많이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을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하이네로님 방송인데 굳이 다른 방송 모니터링 막 다 하면서 아 나도 저 사람 내고 비슷하게 해야지 그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이네로님 방송이 사라집니다. 다른 방송하고 다 똑같아지는 예, 자기만의 색깔 아까부터 제가 계속 컬러 얘기하는데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아프리카TV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몇십만 명 하는데 굉장히 저는 아프리카 TV의 상위권 BJ들이 굉장히 저 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프리카의 본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방송을 가장 중요한 건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지, 좋은지, 재밌는지. 진짜 시청자분들을 따라가면 내가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재미가 없으면 시청자분들도 또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재밌는 거. 내가 재밌기 때문에 재밌으면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재미없는데 그걸 계속 고집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방송만 하는 그런 거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주고 그 대신 좀 재밌게 시청자분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쪽으로 좀 가는 게 그 대신 너무 시청자분 말만 듣지 말고 자기가 재밌어야 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준비자님. 저도 이제 분쟁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일단은 방송은 내가 재밌어야 됩니다. 그거를 누구보다 시청자분들이 잘 느끼세요. 내가 재밌으면은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느낍니다. 근데 내가 재미없는 걸 억지로 하면 정말 잘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조금 절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청자분들이 원한다는 부분이 단순하게 한두 명이 아 이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분이 원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시청자 풀이 좀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재밌고 혼자 놀고 있는데 10명 보는데 그걸 하는데 50명, 100명 본다. 그런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컨텐츠도 하나의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를 좀 약간 생존 느낌으로 이제 방송을 좀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재밌는 것만 한다고 해서 랭킹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까 저는 약간 소니님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게, 감사합니다. 모니터링은 정말 저는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가 아침에 출근해서 랭킹 1등부터 10등까지, 100등, 뭐 그 정도까지 베스트 BJ분들 다 한번 방송 다 훑어봅니다. 왜 그걸 하냐면, 뭐 그분들을 뭐 스토킹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들을 따라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제 가끔 잠자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는 시간, 방송하는 시간 때는 못 보잖아요. 끝나는 시간에 누가 제 방송 틀어놓은 거 있으면 그분 방송하는 거 봅니다. 왜 보냐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왜 이 사람이 인기 있을까를 봐야 내 장점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따와서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두 분에 비하면 저는 이제 뭐 말을 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진 않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하셔서 좀 그 개인적으로는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월드탱크 최근에 제가 했었거든요. 시청자 뭐 참여 그런 걸 아마 많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참여와 방송 두 가지를 같이 컨텐츠로 둘 다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BJ가 재밌어야 시청자도 많이 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그 여자 게스트 방송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좋아해요, 여자를. 네, 그래서 그 여자 게스트가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들도 행복해하지 않나 그런 덧붙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팬더님께서 지목해 주십시오. 여성분. 아, 여성분이? 네. 어이구, 네. 저는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네, 질문 전에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디안 양양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은 자기만의 매력을 발견하는 방법과 그걸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그 발산 방법, 그걸 질문드리고 싶어요. 어떤 매력에 있어서 본인의 매력을 잘 모를 수도 있죠, 사실. 네. 내가 뭐를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도 그걸 좀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근데 저는 네. 딱 그 오늘 주변원님 처음 보자마자 느낀 게 네. 경청하게 돼요. 되게 교수님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근데 재미가 없는데 그 재미 없는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는 요소를 저도 모르게 시청자분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가끔 멍청한 짓을 해요, 제가. 그리고 워3 할 때도 약간 그냥 일부러 억지로 뭔가를 웃기려고 하면은 안 웃깁니다. 근데 엉뚱한 짓거리를 한번 제가 하는 걸 보고서 그거를 재밌어 하시는 걸 보면 아, 이거를 재밌어 하시는구나를 캐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약간 질문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내가 뭔가를 내 매력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끄집어내야지가 아니라 방송을 하다 보면서 캐치를 해서 그거를 내 무기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못하거든요. 그냥 게임을 못해요, 저는. 게임 BJ지만 게임을 정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못하는 거 맨날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채팅 중에 하나가 바람. 안 걸린다고. 예,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못하는 거를 통해서 거기에서의 또 어떤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역발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건 시청자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찾는 게 아니라. 네,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소니님.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아까 제가 방송을 처음 할 때 저는 정말 노력하거든요. 상대방이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저는 아예 못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안녕하세요, BJ 손익입니다. 이 멘트 연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저는 걸렸었거든요. 와, 내가 나 자신조차도 내 매력을 모르는데 시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예, 저도 모르는 걸. 예, 저는 방송하는 거 굉장히 특이하게 했었습니다.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살아가면서 와, 나한테 이런 매력이 있었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예, 왜냐면 저는 진짜 제가 굉장히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도 안 보니까. 조금씩 지금 방송 몇 분 정도 오시나요, 혹시? 혹시 방송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많이 걸리면 80분?
80분이면 네. 굉장한 큰 매력을 가지신 분인 거죠. 예. 지금 컨텐츠 혹시 어떤 거 아시죠? 소통방송, 예, 소통도 자신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계속 하나하나씩 덧붙여서 가다 보면은 예,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신의 매력을 좀 그 청자들 아까 주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알 수 있게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랜디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 컨텐츠가 이제 연기의 달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재방송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 듣는 게 싫은데도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 목소리 듣기 싫거든요. 저 나는데 제 얼굴 보기도 싫고 근데 제가 저는 깐죽거리는 건 정말 잘해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리는 것도 잘하고 그거를 컨텐츠를 시켜야겠다. 근데 그걸 알게 된 이유가 제가 모니터링을 정말 자주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을 놀리는데 제가 보는데 진짜 열받는 거예요. 제가 놀리고 있는데 와 진짜 얘 XX다. 근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아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리면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속이는 거. 속여서 이제 열받게 하는 거. 정말 너 정말 듬직하게 생겼다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거든요. 그렇게 뭐 이제 저의 모니터링 저를 정말 많이 봤던 거.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정말 초반에 많이 싸웠던 게 여자친구를 만나면 방송만 보고 있으니까 제 방송만 그것도 너는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랑 한번 헤어질 뻔했던 게 너는 그냥 방송이랑 사겨라 나랑 사귀지 말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만나는 여자친구가 5년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 하나 팁을 붙이자면 저는 장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시간 방송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본인의 매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방송 틀어만 놔도 돼요. 틀어만 놓고 밥만 먹어도 돼요. 근데 나도 몰랐는데 누구님 밥 정말 재밌게 드시네요? 내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봐주는 제 모습. 그러니까 흔히 저는 이제 개그맨으로 출발했는데 개그맨들이 그 대박 코너 짤 때 자기가 잘 못 짜요. 남들이 봐줘요. 형 이거 한번 해봐. 왜? 형 그거 할 때 되게 웃겨. 진짜? 이렇게 주로 잡아주는 코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뭐 여러 가지 해보시다 보면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도 하고 밥도 먹어보고 뭐 라디오 방송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좀 매력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자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준비해 주신 거 미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있던 거 중에 이제 했던 거는 없애고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네. 어떻게? 궁금해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식비가 없었고 저는 선해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정말 연평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왔는데 집이 정말 가난했어가지고 그때 돈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시작할 때 바바라TV라고 제가 스타를 좋아해서 바바라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별풍선 500개를 그 BJ분이 받으셨는데 그분이 담뱃값을 하신다는 거예요. 500개로. 그래서 저는 그게 500개가 왜 담뱃값이 되지를 찾아봤는데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 그러면 저분도 저렇게 보는데 뭐 나오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방송 3명 보더라고요. 3명 보고 8명 보고 이래서 시작했던 게 그래서 약간 팁을 알려드리면 방송이 대부분 끄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다 끌 때 한 30분 전에 방송을 켜요. 그러면 볼 게 없잖아요. 사실 볼 게 없으니까 내 거라도 봐라. 그러면 원래 10명 보던 방송이 100명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막 일부러 4시, 5시 새벽에 일부러 하고 뭐 남들 다 끌 때 뭐 새벽 1시에 끌 때 뭐 일부러 12시 30분에 켜가지고 방송하고 처음에 그렇게 큰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랭킹 1등을 찍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가 하는 거를 좀 남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남들이 좀 봐주고 채팅창 올라가는 그 재미의 아프리카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보고 시작했지만 점점 아 이런 소통하는 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울 랜딩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닝님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소닝님은 BJ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온게임네 BJ가 처음인가요? 아 BJ가 네. 처음인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성격 개선을 위해서 원래 저는 취업을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럴 때쯤이었어요. 취업 시즌에 이제 아프리카 그때 당시 뭐 별풍선도 없었고 사실 UCC가 그때 이제 시작이
그 막 정말 노란 국물 이거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정말 이제 수익 구조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뭐 별풍선 당연히 없었겠죠. 그때 당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는 아프리카 TV 아까 랜딩과 약간 다르게 사실 뭐 끊은 시간 기다렸다고 방송 키는 거는 저도 필요한 노트 방송 제대로 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즘은 특히 반대고 왜냐면 메이저들 다 재방송 키는데 뭐 재방송 보러 와주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커뮤니티로 많이 뿌렸어요. 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TV 이런 게 있다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 한번 와줘서 구경을 한번 해줬어요.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왜냐면 사실 방송 한 3, 4시간 하다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진짜 5분이면 돼요. 3분 저는 10초짜리도 안 되는 영상이 동영상 조회수가 막 1000만 넘는 것도 많습니다. 예, 막 6시 드랍시 7시 하시냐 모르겠지만 그런 영상들을 그걸 이제 방송 사고인데 제가 뿌린 거거든요. 사람들이 뿌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영상들을 알면 저를 알렸어요. 저를 아프리카 TV 내에서 한정된 거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나가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도 계속 수익 구조들이 발생하고 있고 뭐 파트너 BJ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이 또 아프리카 다시 보기까지 해서 수익을 같이 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케이블 TV에서 광고 제안이 왔었고 예,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방송을 저는 이제 했었죠. 예, 원래 시험을 나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길로 가면은 돈을 좀 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BJ 한 적,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BJ 하는 거를? BJ 한 적,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BJ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BJ가 진짜 저는 하나의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전 좋은 시스템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이야 뭐 사업을 더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BJ를 가끔씩 개인 방송도 하고 있고 예, 현재는 뭐 리그도 지금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케이블 TV로 이제 제 컨텐츠에 제가 만든 컨텐츠가 케이블 TV에 송출도 되고 있고 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자 우리 주팬더님은 어떻게 BJ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제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은 안 돼요. 제가 방송하는지를 근데 아직도 친인척 그 외에 친구 동기들은 제가 방송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상상을 못해요. 제가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에 아예 상상을 못하고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걔가? 그런 식의 좀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원래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워크래프트 3 리그를 원래부터 기획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리그 방송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리그 기획을 먼저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또 그런 워크래프트 3가 리그가 워낙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뭔가 참여하고 볼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워스를 좋아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방송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케이블 쪽에서도 이제 뭐 그때 조작 사건이나 그런 걸로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이트게임 TV에서도 뭐 방송을 하고 뭐 그 외에 뭐 다른 뭐 지금은 방송 안 하지만 마스터즈라는 친구도 방송을 하고 했지만 뭔가 이제 개인 컨텐츠를 하는데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고 이제 뭐 소니님도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신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직업은 있는데 그 직업을 놓고 BJ를 완전히 직업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리고 한 2년 이내에 그거를 현실화 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주부 전용 잡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인터뷰를 했냐면 그 자녀분들이 하도 너 나중에 뭐 될래요? 엄마 나 BJ 될 거야 라고 해서 그 주부님들께서 BJ가 뭐길래 이렇게 하고 싶냐고 해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BJ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뭐 넌 뭐 꿈이 뭐야? 그러면 전 철구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몰라도 인터넷 찾아보고 난리가 나죠 이제 뭐 운동을 시키기가 막 되는데 어쨌든 BJ에 대한 꿈을 꾸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게임 캐스터가 꿈입니다. 리그 운영하시면서 좋은 캐스터의 조건과 키워야 할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썬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시나요? 네, 게임 캐스터. 네.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것보다 아 그럴까요? 네. 질문이 게임 캐스터의 예 네, 좋은 게임 좋은 캐스터의 조건과 네, 자질.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캐스터뿐만 아니라 BJ가 목소리가 많이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목소리, 말투, 억양 이게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간다. 거기에 이제 랜딩님이 아까 뭐 리액션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뭐 우리 흔히 브금이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해졌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캐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캐스터 역할을 계속하고 해설분들이랑 같이 중계를 계속 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 스스로는 캐스터하고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유명한 그리고 이제 캐스터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워크래프트 3 방송을 하면서 유명 캐스터분들이랑 같이 중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일단 다른 것보다 발성이 다르더라고요. 아. 제가 옆에서 중계를 하면서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하는 게 옆에서 들리는 정도 소리로 안에서부터 그렇게 울려오는데 아 이게 전문가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스터를 지망을 하신다면 좀 어떤 좀 노력을 뭐 투자를 하시든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노래도 배우는 데 있고 뭐 그런 발성도 배우는 데가 있는데 말씀도 잘 하셔야 될 거고 동시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목소리가 저는 정말 반을 먹고 간다는 얘기가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사랑받는 BJ분들 중에 다수가 목소리 칭찬 많이 됐잖아요. 네 거의 많은 분들 뭐 대도서관님도 있고 뭐 대정형님도 있고 또 우리 소니님 캐스터도 하차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 네. 아무래도 자진 하차하셨으니까. 아, 저는 예. 케이블 TV에 이제 그 전문 해설자분들을 데려와서 같이 한번 굉장히 혼이 많이 났었거든요. 제가 소개를 했는데 캐스터분들 해설자분들한테 저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죠. 뭐 스피치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근데 게임 내 캐스터를 배우는 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플러스 되는 거를 가져와서 게임을 자기의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설자분들이 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한 번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수 안 하려고 왜냐면 저는 워낙 진짜 이런 메이저 해설자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욕을 진짜 제일 많이 먹었을 겁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보다 하드 코멘트에서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시청자들이 많이 알려줘요 사실. 왜냐면은 게임을 사실 캐스터라 해서 전문적으로 시청자보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해설자들한테 캐스터가 딱 할 역할만 하고 바로 빼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게임을 알아야 이야기를 하고 바로 또 빼주고 그리고 두 해설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이 저는 가장 큰 캐스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모니터링에 저도 공감하는 게 조금 더 붙이자면 그 영화 배우분들은 수없이 그 최민식 선배님이나 영화를 돌려보고 가수분들은 뭐 임재범 선배님의 라이브를 모창을 하고 개그맨들 그렇게 하듯이 캐스터가 혹시 자기가 원하는 뭐 성성한 캐스터라든지 있다면 끊임없이 돌려보고 그거를 뭐 성대모사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킹 경타! 이런 거 있잖아요. 전용준 씨라든지 허준 씨라든지 계속 끊임없이 돌려다 보면 어느새 자기 꼴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썸팡님. 자, 공통 질문입니다. 세 분 다 정말 모시기 힘든 인기 BJ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인기 비결이 뭔지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네, 이번에 랜딩님부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가식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면 이제 그냥 개인 방송에서 욕을 좀 먹더라도 좀 뭔가 친형 같고 옆에 있는 동네 형 같고 아보 형 같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진지할 땐 진지하고 또 웃길 땐 웃기고 또 버릴 땐 버리고 좀 뭔가 항상 뭘 시키기만 하면 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뭔가 편안하게 방송하고 진짜 진지할 때 진지하고 이게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고 또 뭐 인기 있다고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소니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섯 번째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다섯 번째가 되면 그 다섯 번째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사실 똑같은 열심히만 해서 잘 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된다 요즘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니고
다섯 번째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만들고 제가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파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물론 보이지 않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아까 랜딩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좀 친근한 형입니다. 친근하고 바보 같은 형. 하지만 조금 배울 수도 있는 형. 이 사람은 정말 도전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성실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친근한 형이 저는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바보스러운 형이 되기 싫어서 시청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뭐 제가 뭐 인기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냥 형. 네,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열심히 BJ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베르 신발을 신고 계신 선생님. 아, 네. 이거 너무 이뻐요. 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거를 일부러 신고 왔습니다. 와. 손님이 여기 계신 거.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신상입니다. 아, 신상이야.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 이제 뭐 방금 언급해주신 이런 거는 이제 리그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베누라는 그런 뭐 하시는 분이 옆에 계셨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한번 머릿속에 넣어지는 거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해요.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두 분에 비해서는 인기 BJ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주팬들을 보러 오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 가식을 버리려고 했다는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워크트3를 중계할 때는 정말 같이 중계한 인드라라는 친구가 했던 얘기가 너는 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냐고 네. 그러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더 절제하려고 뭔가 더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팬들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조금 놨더니 인성이 쓰레기라는 얘기 듣긴 하는데 일단은 나름대로 이제 저만의 어떤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인기 BJ가 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소닉님이 말씀하신 뭐 다섯 번째 저 역시도 저만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다 찾아볼 수 있는데 네. 나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걸 봐도 따라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리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리그를 내가 죽도록 만들어 놓고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상위 방송 뭐 이렇게 인기 있는 BJ들이 그걸 모니터링해서 가져가면 그 사람 게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뭐 이거 저작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닉님이 옛날에 역기전략 막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드셨던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찾질 않으면 저 역시도 이제 그걸 찾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그걸 찾으셔야 아까 말씀하신 인기 BJ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공식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J 랜딩님 네네. 랜딩님에게 네. BJ 이상호의 마세라티랑 부시고 싶은 차죠. 네. 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BJ가 부를 축적하고 뭐 돈을 벌고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뭐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를 많이 축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돈이 들어오고 이제 뭔가 이런 금전적으로 들어오면 그 BJ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내가 아 뭐 가만히 있는데 돈을 벌면 그건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콘텐츠를 양성하고 뭔가 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약간의 여유와 뭐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는 BJ도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공짜로 하면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가가 주어지면서 진짜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세라티? 네. 그냥 제가 살 수 있는 차죠. 농담입니다. 네, 자, 랜딩님. 자,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방금은 제가 그 애드립이었고요. BJ 랜딩에게 아프리카 팁이란? 저는 정말 지금도 제가 뭐 뛰어나다, 뭐 좋다,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제 인생을 좀 변화는 시켜줬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제 성격도 정말 어디 앞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못하고 뭐 이런 성격이었는데 BJ를 하면서 뭐 자신감 많이 찾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노력해야겠다, 뭐 자기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곳, 네, 그런 곳 같습니다. 또 여러분과 또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많이 배우죠. 아프리카 분들, 시청자분들 욕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똑똑하신 분, 정말 재능이 많으신 분,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정말 조그만 세상에서 이제 옛날에 조그만 세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저희가 가장 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랜딩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슈펜더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슈펜더님에게 인성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성격이 착하거나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욕심도 많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요. 저는 이제 이기주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를 판단을 할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인성이라는 표현 그리고 또 너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표출이 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좀 바꿔나가야 돼. 앞으로 저 스스로에 대한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단점을 보완을 하면 그게 또 저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역시 슈펜더님에게 아프리카 TV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은인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워크래프트3라는 게임이 저의 인생 게임이에요. 전 태어나서 물론 잠깐 다른 게임을 조금씩은 한 적이 있지만 일주일 이상 한 게임이 없습니다. 워크래프트3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일주일 이상 해본 게임이 없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공부만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 처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게 된 게 워크래프트3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 사실 국내에서는 소니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스타1에 비해서 너무 밀려가지고 물론 스타1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들이 제작사에서 후원하는 걸 제외하고는 인기 게임이 사실상 그 당시엔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봤던 게임이 리니지였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워크래프트3라는 게임을 방송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리그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한 바탕이 된 게 아프리카 TV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TV를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약간 뭐 좀 별풍선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순화해서 별풍남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TV 자체가 너무 상업적이다 또 뭐 플레이어가 무겁다 등등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또 역시 주배더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의 시간이 왔습니다. 혹시 긴장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소니님에게 AOA 초하라? 아, 점성 모델이시고 최근에 아프리카이를 네.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네. 뭐 시청자분들이 아이유 출연 언제 안 되나요? 뭐 초아 안 되나 했더니 좀 말끝이 흐리셨더라고요. 네. 아이고 뭐 한번 뭐 이렇게 하면서 아 네. 그냥 뭐 이야기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쵸 그게 모델일 뿐이죠. 뭐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때 AOA 초아 나오면 방청권 꼭 하나 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크로는 또 우리 소니님에게도 여쭤봐야죠. 우리 아프리카 TV랑 저는 아프리카 TV 저는 그 사람에게 인생이 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의 기회 첫 번째를 저는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인생이 있어서 정말로 그리고 그 아프리카라는 TV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06년부터 9년까지 뭐 별풍선 지금까지 받은 게 한 5천만 원 됩니다. 9년 동안 모은 전체 별풍선이 물론 5천만 원을 저는 단 1원도 안 썼습니다. 네? 전부 다 네, 기부했었고요. 와.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렇지. 뭐 배너를 통해서 다른 수익을 그러니까
워낙 리액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등 회장이 다른 방송 20위권도 못 드는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아프리카를 통해서 그러니까 별풍선 받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쭉 하고 싶어서 별풍선을 받고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별풍선이 없으면 방송 못할 것 같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프리카를 쭉 하고 싶고 뭐 나중에 30살, 40살이 되더라도 아프리카 TV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별풍선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방송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아프리카 TV는 추후 사실 공중파 TV가 막 90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 다 잡고 있을 때 케이블 TV가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 아무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개인 미디어의 파워는 엄청 세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개인 미디어 그리고 지금도 수익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TV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모바일 그 시대가 지금 이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궁무진한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 질문은 모두 끝났고요. 정말 울산에서도 오시고 또 포항에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 앞으로 슈퍼 BJ가 되실 분들에게 좋은 일이 될지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딩님부터. 네. 우선 저는 라인이라고 죄송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뭐 지금도 크신 분들이지만 더욱 더 상위 BJ 되시고 더 꼭 근데 제가 지금은 상위 BJ이지만 항상 뭐 상위권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상위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격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면 나중에 욕심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우선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좋아하는 방송 내가 재밌는 방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면 초대 손님이 좀 와주세요. 네, 잘 되시면이란 말이 참 냉정하네요. 아, 네, 예, 예. 지금도 와주세요. 네, 예, 예. 지금도. 형님. 자, 손님이. 네. 제 재범이 형이 마지막 하루처럼입니다. 마지막 하루처럼인데, 우선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 질문이 뭐였어요? 방금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아. 뭘 초아? 초아 핸드폰. 이제 슈퍼 BJ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아프리카 TV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좋아하면서 돈을 번다. 다 그런 생각으로 BJ 생각하고 하시려는 거잖아요. 단순히 뭐 아 난 진짜 돈을 꼭 벌어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아프리카 BJ 진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아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돈까지 들어오면은. 더 재밌어지거든요, 사실. 뭐 저야 사실 워낙 지금이야 이제 사업도 하면서 BJ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BJ를 저는 정말 취미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뭐 일도 하면서 BJ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프리카를 왜 쳐다봐요? 예, 못생겼어요. 네, 아프리카 TV를 즐겁게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나중에 사회에서 진짜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보신 분들이 또 사회에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좁아요 사실. 혹시라도 저한테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쪽지 주시면 저는 다 답변해 드리거든요. 웬만하면 아까 뭐 방송 장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제가 다는 못 도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요. 역시 황사가 함께했어. 아, 혹시 저도 보면 됩니까, 혹시? 스맨으로 쉬는 사람 아니야? 스맨으로 쉬는 상태에서 이제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팬더님. 네, 일단은, 뭐, 아까도 랜디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랭킹이 제가 한 7년 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지금 뭐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홍방장님이라든지 정말 오랜 시간 참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른 거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좋아서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서 더 넘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손님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뭐 같은 얘기인데
돈을, 저는 지금도 이제 항상 직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BJ 자체를. 그러나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그거에 질질 끌려다니는 건 분명히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랭킹이 몇 등이냐, 그리고 또 앞으로 몇 등까지 올라가느냐, 그거보다는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시청자가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40살, 50살, 심지어 제가 뭐 결혼식 할 때 시청자들이 찾아오고, 뭐 흔히 말해 별풍선 한 개라도 뭐 축의금으로 받고, 그런 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좀 꿈을 꿔서,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랜딩님하고 전화번호 주고 받은 거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아, 처음인가요? 처음 뵀습니다. 네, 얼굴도 처음 뵙고 이제 말씀도 처음 나눠봤고 했는데, 뭐 초면에 이제 보자마자 뭐 그러시더라고요. 시대에 좀 뒤떨어진 거죠. 아까 이제 말씀. 아니, 이거는 오해를 좀 하는 게, 방금이 에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에이드. 대학교 축제라는 거. 네. 이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아, 이게 네네. 이거를 뭐 버블티인 줄 아시고 약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보통은 이제 그걸 먹어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초면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서 그러면 소니님하고도 네. 오늘 초면이니까? 아니 소니님은 그래. 아니 저 스페인으로 신고 계셔서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아, 초면이 아닌데도 잘 보이려고. 네, 뭐 쪽지 네.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쪽지 보낼 자격이 됐잖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네. 나중에 지금도 오늘도 이제 또 대화 더 나누고 하겠지만,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어떻게 보면 방송은 인연을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질문에 상품성과 답변해주신 새 BJ분들께 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전화 마이크는 우리 운영자분들께 넘기고 또 오늘 개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좋은 강연 보여주신 랜딩님, 쏘닉님, 슈펜더님, 그리고 열심히 진행 맡아주신 최군님까지 박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프리카 TV 오픈 스페이스 네 오프라인 채팅방 시간이고요. 지금은 네트워크가 좀 먹었어? 아니요. 네. 마이크는 꺼져 있어. 마이크 안 됐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되니까요. 오후 5시에 정확히 마치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죽을 뻔했어.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단 말이야. 아. 배고파서 그래. 지훈아, 세워놓고 먹어. 네. 응. 빨리 갔다 먹어. 한개 팽글어까지 고마워요. 이제 이태원 가야 돼요. 예스베스 플러스 찍으러. 에이씨. 아, 왜 짜증나게. 아.
사이클리스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 맛있다. 배고파가지고. 일단 샌드위치 하나만 주라. 어. 아니, 아니, 저 제일 왼쪽이야. 아, 아, 니 거 다 푼 다음에. 마지막 하나 올라갈 거야. 화장실 앞이네 여기. 땡큐. 먹어봐. 에이드 있냐 에이드? 아 여기 있네 에이드. 야 에이드가 너무 통으로 있대 통. 아, 너 먹어, 먹어. 이태원 가야 돼. 야구 오늘 개망했나 보더라? 감사합니다. 먹고 있어 형 인사하고 올게. 네. 어. 팀장님 저 들어가 볼게요. 아 네. 아 오늘 고생 많으세요. 아 그래요. 또 써줄 거지? 아니 써드리다니 오셔야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갈게. 응. 감사합니다. 아. 아, 어딨냐? 주팬더님, 주팬더님,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인사 다 했는데. 랜딩님, 저 들어갈게요. 네, 다음에 봬요. 됐습니다. 네, 아,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효진이는, 어, 효진이 여기 있어요? 효진아, 형 간다! 네, 어, 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야, 네, 옷 잡으셔야 되나? 네, 그 다음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네. 아, 마이크 꺼줄게, 잠깐.